근데요, 아버지, 제가 크게 나오는 말이요. 이상하게 아버지가 좀 사람 때문에 속 끓일 일이 있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아버지가 지금 실례지만 가정이 온전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아니, 그죠? 이혼했어요. 이혼하셨죠? 근데 아버지 옆에 새로운 사람이 좀 와야 돼요. 지금 새로운 사람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좀 다가와요. 근데 아버지가 좀 만날 의향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아직은 그냥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냥, 아직은 그냥 조용히 그냥 당분간은 그냥 생활하고 싶은. 근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새로운 연자가 따라 드세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이 새로운 연이랑 조금은 인연의 바람이 훨씬 더잘 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이제는 좀 새롭게 시작을 하셔도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연과 새롭게 시작을 하셔도 저는 괜찮겠다 이 소리가 크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사주를 놓고 보면 한평생 내가 헌신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한평생 남을 떠받들면서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세요. 근데 여지껏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좀안 그러셨어요? 뭐 그냥 착실하게 그냥 생활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마음에 정말 비수가 꽂혔다 그래요. 실례지만 아버지 왜 이혼을 하셨죠? 아, 그건 이제 내가 저기 뭐야 이 메신저 피싱을 당했었어. 21년도에. 아주 이제 그걸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 전에 좀 대출을 좀 받아 가지고 그걸로 뭐 이제 주식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메신저 피싱 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다 피해로 와 가지고 걔네들이 그것까지 다 어떻게 알아 가지고 다 저기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솔직히 다 얘기를 했지. 얘 대해 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걸 했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거 당하는 바람에, 피싱 당하는 바람에 어떻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모두 이제 대출을 받아서 했으니까 그게 다 빚으로 남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빨리 이걸 좀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갚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지, 이제. 그럼 같이 살긴 하세요? 아니요, 같이 안 살아요. 그죠. 이혼했으니까 같이 안 살죠. 그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가 한편에서 헌신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어쨌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착실하게 잘 사셨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실수가 있었더라도 뭐 같이 살기 위해서 차라리 아버지가 덤탱이를 쓰고 요즘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한쪽으로 다 그냥 몰아버리고 이혼하고 아버지가 그냥 차라리 이렇게 돼서 그럼 우리 같이 그래도 삽시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처음에는 이혼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좀 부탁하고 애원을 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나를 그 일로 인해가지고 내가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대출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배신감 같은 걸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얼굴을 맞대고 있기가 싫다. 한 집에서. 그러니까 이혼을 하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어떻게 그냥 이혼만은 피하면 좋겠는데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거 안 하면은 뭐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얘기를 막 자꾸 해버리니까 내가 겁이 나더라고. 이러다가 괜히 나 때문에 또 집사람이 잘못되면 또더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그만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나쁜 생각은 갖지 마라.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협의 이혼을 하게 됐지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삼자잖아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조상에서 화가 나는 건지 제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나 책 잡힌 것 마냥 그렇게 내다버리듯 사람 버리는 거 아니지? 저는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해 나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안 싸두고 두남 주기도 바쁜데, 그게 어쨌든 한평생 30년, 40년 살아온 부부의 모습일 텐데, 아버지도 당연히 놀라셨겠지만, 물론 부인분도 당연히 놀라셨겠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살자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이제 주식 투자도 어떻게 한 건데 어떻게. 근데 책 하나 잡힌 것 마냥 그렇게 옳다구나, 잘 됐다 싶어가지고 무슨 두손두발다 들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버지의 조상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아버지한테 새로운 좋은 인연이 따라든다, 저는 이 말이 크게 나와요, 지금. 예전 아버지가 보다 낫게 좀 편하게 지내시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저는 더 낫겠다 싶어요. 편하게 지낸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새로운 사람과 좋은 사람과 아버지가 이제는 남은 여생 조금 더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아버지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마음의 준비야, 아버지 마음 먹으면 근데 새로운 사람을 그만이에요. 만난다는 게좀 겁이 나더라고. 겁도 나고 조심스럽고. 그리고 뭐 이제는 따로 혼자 나와서 살아가지고 아직 뭐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런 상태라. 아버지 처음에 시작할 때뭐 넉넉하게 시작하셨나요? 그래도 완전히 빈털터리로 나왔거든. 쫓겨난다시피. 그냥 그것도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나 고시원에서 한두달 지내고 나니까 도저히 못 지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빨리 직장을 구해가지고 월급 받는 거 그냥 거의 대부분을 모아가 저축해가지고 고시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가지고 지금 월세 방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일단은 이제 자꾸 빨리 조금 더 넓은 데로 가서 약간 이제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최대한 지금 저축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뭐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고 겨를도 없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다가오면 아버지 그 틈은 내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아버지 사정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뻔히 아는 사람이 좀 다가올 것 같아요. 뻔히 나를 아는 사람이 다가온단 말이야. 아버지의 그거를 이해하고 알수 있는 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방도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 근데 또 웃긴 게 자손들도 계시네요. 제일 계시네요. 아니, 그래도 애들은 다 착해요. 착하고, 나 닮아가지고 착하고, 뭐, 또 잘하고, 그래서, 뭐, 비록 지금 떨어져 살고 있지만, 서로 뭐, 무슨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은 연락해가지고 서로 같이 만나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뭐,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같이 여행도 갔다 오고, 뭐, 큰 자손이 그래요. 아버지 몇 년생이에요? 큰 애가 아들인데, 네. 90년생. 90년생. 35이네요. 예, 만으로 34. 저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35이면은 적은 나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자손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 치면은 저는 내 아버지 고시원에 못들것 그래도 아들이 보태준 덕에 그나마 그래도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계신다 치면은 나는 내가라도 좀더 챙길 것 같아요,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한테 제가 이거를 뭐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마음에는 대해서 좀 착해 이게 있는데 제가 그걸 더럽힐 마음도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족 눈치 보지 마세요. 근데 내가 별로 뭐 잘해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아버지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 해도 아버지 잘해주신 거예요. 왜냐 아드님이랑 저랑 세대가 비슷해요. 저도 이제 40이니까. 근데
저는 제부모한테서 부모님 저는 제부모한테서 그렇게 올바르게 크지는 못했어요. 저는 거의 조부모님 손에서 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고 자랐던 환경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뭐 얼마나 사주팔자가 들어오면 어린 나이부터 무당을 했겠어요, 저도. 근데 아버지는 기본은 해주시고 그래도 충실히 가장의 역할을 저는 했다고 느껴져요. 근데 그 말로가 지금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가족 눈치 보지 마시고 아버지 편한 길을 선택을 하세요. 저는 그게 가장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러자도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기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아빠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아빠가 뭐 재혼을 하든 자기는 관계 안 하고 그냥 축하해 줄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들은. 근데 또 아버지는 그 말이 또 가슴에 맺히잖아. 맺히실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맺히실 필요가 없어. 그냥 그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맞다고 봐요. 아셨죠? 아버지, 충분히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제가 원래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소리 안 하거든요. 다너 쓰레기야, 이러지. 근데 아버지만큼 제가 이렇게 올해 들어 처음이에요. 아버지 너무 성실히 사셨다고. 뭐 그동안 진짜 뭐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한눈 팔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사람 나타나면 좋은 사람 만나셔서 편하게 사시길 제가 이건 너무 응원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하도 그냥 저기 하다 보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누가 좋다고 따라대면 아버지 제가 믿음이 가시면 나중에 나한테 전화해요. 이 여자 어때 물어봐. 내가 다 아버지 얘기해 드릴게요.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내가 다 받아들일 테니까. 근데 가진 것도 없는 나한테 오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 아유, 있어요, 아버지. 다 완전히 지금 있어요. 빈털터리인데.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한테 대한 미안한 마음을 내리세요. 그래야 아버지 육신도 건강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지금은 큰 변화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버지가 유지를 할래 해도 힘이 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라도 편해야 내 육신이 안 아파요. 내 육신이 안 아파야 힘을 내서 살 수가 있잖아요. 딱 그렇게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무슨 전혀 욕심 같은 거는 다 아예 내려놓고 살아야 그냥 욕심은 내려놓고 그냥 다니는 직장 그냥 착실하게 열심히 잘 다니면서 지내다 보면 뭐 좋은 날 돌아오겠지 하고 이제 그렇죠. 충분히 근데 아버지 정말 따사로운 햇빛 내릴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